네, 안녕하세요. 케미자산관리연구소 센터장 김기훈입니다. 예, 오늘 그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 쫙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계보를 이렇게 쫙 봐보면 처음에 이제 무진이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이 무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때 화폐가 뭐였겠어요? 일본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금융이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무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 무진 회사가 소위 이제 돈을 이제 불리는, 그러니까 금융, 은행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네 번의 화폐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돈들이 이제 좀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좀 일본의 그 잔재 금융 문화가 남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개라고 보시면 돼요. 개.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소장님 개 아시죠? 네네.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봐도, 무진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 상호, 신용, 개. 이렇게 나와요. 네네. 네.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뉴스에도 나올 정도면 그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집을 살수 있을 정도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재테크가 이 당시에는 개였던 거죠. 무진은 개다. 그리고 개로 바뀐 게 이제 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상호신용금고가 무진이었다. 그 무진은 일단은 일본에서 이렇게 넘어온 금융 문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무,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은행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약간 좀 중간계 계통? 그냥 약간 좀, 예. 나름 있죠. 제도가. 네. 네네.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정 때문에 당했죠, 이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진이 이제 한국화된 게 이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은행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좀 생소했을 거예요. 당시 뭔가 금융 문화가 제대로 이제 자리 잡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뭐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제 경제 개발 5개년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IMF 전까지 실시하는 건데요. 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성장을 많이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표방했던 게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다. 왜?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주도하에 이제 은행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대부분 은행은 대기업들, 그러니까 소위 지금 대기업들이 이때 다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사회였잖아요, 이 당시가. 이제 농촌사회에서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현대화가 돼 가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운동이 이런 새마을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컸던 문제는 결국 은행들한테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개인들. 특히 개인들은.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심한 과도기였을 거 아니에요. 농촌에서 도시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진이라는 것이 개문화. 그리고 이제 사금융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인한테 돈을 빌리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사채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한테 돈을 많이 빌리기 시작했고,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개가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목돈을 탈 수가 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보가 없어. 도망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도망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런 게 사회 문제로 엄청난 뉴스에도 나오고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금융, 사채로 돈을 빌리는 것도 고리대금업자라고 하죠, 보통. 보통 이제 전당포라고 많이 하고 유럽에서는 이런 걸 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있었던 금융 문화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금융문화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다 되는 건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거죠. 이게 전당포 문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였죠, 이 당시에.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유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끊겨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정부가 내놓는 이제 정책이 이제 이 상호 신용 금고입니다. 상호 신용 금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진 회사가 이제 상호 신용 금고가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나라를 굴리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탄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었어야 되는데 이 무진 회사, 이 사채, 사금융은 결국은 지하 세계의 돈들이었단 말이죠. 결국 개인과 개인 간에 빌리는 돈들이었기 때문에 뭐 계문화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지에 있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돈들을 이제 양지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게 정부의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정부 네. 그렇죠. 근데 그 시기가 이때, 1970년대도 그랬나요? 80년대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예금을 선호 많이 하는 이유가 예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터졌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시대를 정말 잘 대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정부는 이제 대책을 내놓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무진 회사들을 신용이 좋았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이 많았던 무진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무진 회사들을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상호 신용 금고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단 조건은 서민 금융 업무만 취급할 수 있도록,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유동화 시킬 수 있도록, 자금을 유동화 시키도록. 이 당시에 네,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쩌면 그 무진에서 오는 일본계 자본들이 그런 정치와 연결돼 있어서 상호신용국하고 또 끌어올 수 있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에도 시대부터 있었던. 네.
뭐 어쩔 수, 네. 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일본어 사용하는 것처럼 그 문화가 뭐 잔재인 거죠. 문화 잔재.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 기반,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제 퍼져 있는 그런 금융회사로 정착하도록 정부가 주도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진회사가 이제 상호 신용금고가 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결국은 196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IMF가 터지기 전까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잖아요. 하는 와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그리고 뭐 외환 위기를 통해서 이제 IMF라는 게 터지게 돼요. 그래서 IMF에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거는 이 당시에 대형 은행들, 지금 소위 얘기하는 상업은행이죠. 제1금융은행들이 이 당시에 했던 가장 큰 활동은 이제 대기업들한테 돈을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형 은행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형 은행들이 예전에는 IMF 합병 이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은행들이 상업 은행들이. 근데 저는 근데 다 몰라요. 여기 은행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 2006년 현재라고 나오는데 보면 별반 다르지 않죠. 지금 있는 은행들이랑. 네, 이런 식으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합병이 됐다. 은행들이 다. 이런 자료도 좀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윈윈 전략이었죠. 윈윈 전략. 서로 봐주는. 네. 뭐 회계 장부가 어떻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게 이제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1금융, 제2금융, 제3금융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제1금융, 제2금융, 제3금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1금융, 말 그대로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뭐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신용이 좋은, 그리고 개인 중에서도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이 제1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상업은행들, 뭐 여기 보시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을 보통 상업은행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은행이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는 지방은행들, 뭐 부산은행, 뭐 대구은행, 대전은행도 있나? 뭐 아무튼 이런 은행들이 이제 각 지방을 대표하는 은행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은행은 다른 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은 1금융, 부산저축은행은 2금융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협중앙회랑 지역농협이 있어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2금융이고요.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이라서 서로 이렇게 통장 다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요즘 나오는 이제 P2P 은행들, 카카오뱅크, 뭐 K뱅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1금융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런 인터넷 P2P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거래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유동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1금융으로 허락을 해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대립하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떤 시스템인지는 좀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뭐 수수료 장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이제 저축은행은 상호 신용금고는 결국 이금융이다. 그래서 이금융이고 이금융에는 이제 증권사들 그리고 보험사, 그 신탁협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소위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이금융이에요. 이금융 여러분. 그러니까 1금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금융인데 이건 좀 번외 얘기인데 그렇다고 뭐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서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도. 그래서 이제 제3금융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러시앤캐시, 뭐 사나머니 이런 것들이 이제 3금융이에요. 여신만 되는 거죠. 수신은 안 되고. 그리고 뭐 3금융 이외의 금융은 이제 개인 사채죠. 사채. 이런 것들은 4금융. 이제 어둠의 자금들이죠. 정말 신용도 없는 사람들이 돈 빌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결국 신용사회다. 그러니까 신용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돈이 신용입니까? 네. 곧 돈이 신용이죠. 네. 그게 신용이니까. 100억이 없습니다. 100억이. 그래서 IMF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는 두 번째 있는 것 같아요. IMF에 이제 자금을 빌리면서 IMF가 원했던 거는 이제 금융의 개방하고, 그다음에 자유화. 결국 금융은 놔둬라. 알아서 굴러가게끔 놔둬라.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제 제1금융들한테 돈을 빌리다기보다 스스로 돈을 빌릴 수 있게끔 회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식으로, 증권으로 이제 회사가 굴러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본주의가 점점점 확립돼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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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쩡한 자본주의였죠. 질문이 있는데, 네. 그 IMF의 금융 개방화 자유화를 이제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이제 어떤 금융 개방화 자유화를 한 건지, 이전에는 어떤 제약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저도 아는데, 이제, 고정환율제랑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대기업 자본시장 자본 조달도 가장 큰 개방화의 한 맥락이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IMF가 가장 원했던 거 금리 높이는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금리 높여서 빨리 빚 갚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지금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 일어나고 가장 먼저 한게 금리 올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서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금융이, 그러니까 결국은 외환 자본들이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이때 구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게 금융 개방화 자유화라고 하지만 결국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려고 하는 거였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제 1금융도 결국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안돼 버리는 거예요,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취할 수 있던 방법은 이게 정부에서 결국은 취한 방법인데 결국은 이금융권에서 했던 일들을 1금융권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신용이 좋은 개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해줬던 제1금융에서 하던 일들을 제1금융에서 하게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금융이 이제 이런 원래 하던 일이 이제 입지가 좁아지니까 수익 기반이 약화가 돼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제3금융이 하는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런 역할을 제2금융이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처럼 점점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 구조가 이런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2011년 자료이긴 한데 뭐 별반 다 다를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 1등급에서 6등급 이런 곳에 이제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은 저축은행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저축은행들이 하던 일을 이제 상업은행들, 이제 제1금융에서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저축은행들은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신용자들 7에서 10등급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카드사, 뭐 캐피탈 말 그대로 제2금융, 제3금융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행의 구조가 이 당시에 IMF 때 완전 바뀌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은행을 이용 못 하겠죠. 왜냐면은 신용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저축은행을 많이 이용했겠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네. 네네. 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게 포인트고요. 예전보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대기업, 1금융이 하던 일들이 2금융이 하게 되고, 2금융이 하던 일들은, 네네네네. 네네. 네. 네네.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1금융은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안 해줬습니다. 2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줬습니다. 네. 제도권은행은 IMF 터졌을 때는 무제한으로 다 해줬죠. 이 당시에는 IMF가 터졌을 때는 1금융, 2금융도 다 무제한으로 해줬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내용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축은행의 입지는 좁아졌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저축은행들의 개수가 1997년도에는 231개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신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새마을금고 마찬가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3,247개가 감소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쩔 수 없는 외환위기가 터졌다고는 볼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인데, 이런 서민들의 돈의 흐름이 자금줄이 막혀버리니까 이 부분 또한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응이 총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조정.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이제 예금한 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자기가 예금한 돈을 만약에 나라에서 은행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소위 뱅크런 사태가 터지잖아요. 그럼 이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전에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2금융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줬어요. 그리고 IMF가 터졌을 그 당시에는 무제한으로 다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때는 엄청난 나라가 망할,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렸을 때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5천만 원까지는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상호 신용금고 안전하니까 돈 넣어라. 괜찮다. 이런 얘기를 네,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액 대출 활성화 조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조금씩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 거죠. 소위 그냥 돈이 없으면 그냥 대출해 주니까 대출 받아라.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금융사에서 카드사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나요. 2003년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번외의 얘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용금고였는데 상호 신용금고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축은행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이 저축은행으로 바꿈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은 다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네, 무조건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말 그대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고 예금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된 은행들이 대부분 망했다기보다는 M&A로 통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의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있었던 저축은행들이 자산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들을 M&A를 통해서 점점점 규모가 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네. 네. 그래서 점점점 은행이 커져갖고 저축은행들이 규모가 굉장히 커져갔고요. 이 부분은 그래프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면 이렇게 M&A를 하면서 그런 부채나 위험성까지 다 떠났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산이 커지는 거니까. 결국은. 근데 결국 자산은 커졌지만 그 안에 내부 어느 정도 어떤 회계 장부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M&A를 하게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네. 또이 저축은행들이 망해버리면 또 거기서 이제 자금 경색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 네. 잘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네네네. 제 생각엔 이렇게 해먹을 거를 배워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PF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PF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은 두 가지 종류의 은행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은행이냐면 첫 번째는 상업은행, 제1금융,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은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은행은 쉽게 얘기해서 저축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사, 뭐 저축은행, 뭐 보험사 이런 증권. 것들은 다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증권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이 당시에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통한 수익을 내려고 이제 PF 대출이라는 것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PF 대출에 들어간 투자 금액은 대부분 다 결국은 시민들의 예금 금액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그 인수됐던 은행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부산은행, 부산중앙은행, 뭐 고려예가람, 솔로몬나라 이런 식으로 은행들이 차근차근 M&A를 통해서 인수가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행들의 자산이 여기 보시면 부산 아까 부산 저축은행이 피해가 가장 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자산 규모가 8조 원대입니다. 8조 원대. 이 자산 규모가. 그리고 한국저축은행 요거는 8조, 요것도 8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2조 원 저축은행인데, 그러니까 일개 저축은행이 그냥 상호 신용금고가 갖고 있는 돈이 8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일반인으로 치면 재산이 얼마가 되세요? 하면은 뭐 예를 들어 8조 있어요. 뭐 8억 있어요. 이러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빚 또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8조 원이라는 돈을 보고 드는 생각은 아, 이 은행 안전하구나.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 네, 은행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와중에서 여기 보시면 저축은행의 몸집 불리기가 예사롭지 않다. 어지간한 지방은행의 버금가는. 지방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금융이잖아요. 네. 네네. 그런 은행들이 이제 전국구를 넘보는 이제 저축은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죠. 세력 확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이제 선진 투자 기법인데 장점을 보시면. 시행사의 부채와 담보와는 분리되어서 해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랑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금융기관 및 투자자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PF는 부동산 PF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 도상국에서 이제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투자하는 자금을 갖고 토지를 사게 되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리고 시공사와 연계하고 건설사와 연계를 해서 이제 자금을 서로 나누는 나중에 추후에 공사가 된 이후에 자금을 나누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만드는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이 저축은행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해야 됐던 그런 지역사회 유동화, 그러니까 자금의 유동화를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한 거죠.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수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드는 것은 EPF 자체가 자본의 유동성을 점점 키우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해외 자산이나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했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저축은행이 잘살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잘만 이용하면 국가나 개인이나 다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부실의 원인은 결국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자의 이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의 부재가 가장 컸다. 그리고 정부의 미흡한 정책도 뭐 한몫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이 도대체 어떤 사태인가? 여기 보시면 두 장의 사진이 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시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실패했다, 니들. 감독, 니네 금융감독은 니네 잘못했다. 권력형 비리로 얼룩진 사건이다. 이거 다시 되돌려놔라. 니네가 잘못했다. 이게 다 피해자들이에요, 이 피해자들. 이 보시면 다, 대부분 다 노년을 준비해야 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까 부산저축은행 나오죠? 부산저축은행 모토, 부산저축은행, 부산 상호저축은행. 같은 거예요, 같은 계열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들 보이세요? 뱅크런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뱅크런이에요, 뱅크런. 와가지고 이제 돈내돈 내놔라 내돈 내놔라 하고 왔지만 결국 문은 닫혀 있죠 굳게 돈은 찾을 수가 없고 예전에 우리 테레비에 뭐 예전에 그리스 디폴트 사태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중앙정부 사태에서도 이런 뭐 사진 많이 나왔죠.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라고 정부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결국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었다. 여기 보시면 2011년도 2월 17일 날 영업 정지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2012년 8월 16일 날 그냥 파산 신고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보시면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정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할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금융한테만 할수 있는 기능인데 결국은 뱅크런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뱅크런 사태를 이제 유동화시켜줄 수 있는 그 자금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기능을 이제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2금융한테는 할수 없는 기능이에요. 1금융한테밖에 할수 없는 기능인데 결국은 이 뱅크런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돈을 대준다기보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1금융 것만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은 서민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거죠.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하지 말아야죠. 맞아요. 만지고. 근데 이 당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뭐 이런 일이 터질 줄 아마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정부를 운운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으면 아마 안 했겠죠. 아마 이제 망하는 걸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벌써 엄청 심각한 경영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아까도 SPC 그 특수목적 회사가 했다시피 그 임원들의 주도하에서 이 회사가 120여 개를 만들어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된 국민들의 금액이 약 4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축은행 최대 주주가 SPC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SPC의 저축은행 최대 주주가 지 돈도 아닌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주주가 투자를 하는 거면 결국 그 주주회의를 해야지, 주주의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스템 자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SPC 회사는 지들 임원들 친인척 바지 사장으로 다 앉혀놓고 월급 꼬박꼬박 받고. 이런 경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진짜 당한 사람들은 진짜 피눈물 날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이런 자금들을 아까도 임동환 연구원이 얘기했다시피 부동산에만 투자를 한게 아니라 해외 투기성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아, 이 회사에는 정말 투자를 해도 되겠다. 소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나요? 그 손정희라는 사람의 뭐 비전 펀드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거면 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그냥 막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러니까 SPC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SPC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 돈의 회수율이 10%도 안돼 버리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써부터 뭐 이런 전조가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수사한 자료 내용인데, 검찰에서 수사한 거예요, 검찰에서. 여기 보시면 그 대출 규모가, 부당 대출 규모가 6조 315억 원이에요. 6조래요, 6조. 6조 규모에 불법 대출을 했대요. 이 돈을 갖고 지들 돈처럼 썼다는 거죠, 대출을. 그리고 3조 원대는 여기서 분식회계랍니다, 분식회계. 그리고 저축은행에 이게 구조적 비리라 이런 식으로 적발이 됐고요. 이게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래요.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가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아까도 소장님 말씀했듯이, 미국도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안 됐죠. 근데 그 자금이 터져버리면,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럼 급속도로 자금이 많이 빠지잖아요.
결국은 경기 호황일 때는 9천억까지 PF 대출을 해주고 결국 이 돈들이 다 거품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금융위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금융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건설회사들 다 부도났어요. 결국. 그리고 2011년도에 또 다른 저축은행, 다른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도 뱅크런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이 뱅크런 터지기 하루 전날 정치인들, 여기에 연관된 정치인들, 임직원들, 대표, 이 대표의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다 돈들을 사전 인출했다는 겁니다. 김양. 김양. 네. 네. 애새끼네 진짜 이씨. 네. 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이거 불과 8년 정도 전 얘기예요.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네, 그랬다. 그래서 결국은 영업정지를 당했고, 이 영업정지 이후에 이제 예금보험공사, 아까 5천만 원 한도까지는 이제 보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정밀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3조 5천 원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고, 이 분식회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분식회계는 98년 IMF 때 대우그룹에서 했던 분식회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SK글로벌 분식회계가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데, 이 대기업 SK 글로벌 분식회의 액수보다 3배가 더 크대요, 3배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진짜. 아까도 임동환 연구원이. 국민들 돈이 다 모인 거니까.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아까 임동환 연구원이 얘기를 했듯이, 좀 좋은데 좀 쓰면은 좋은데 이게 그냥 일반 그냥 사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결국 사채잖아요 사채 좀 사채 회사가 좋은 사채 회사가 3조 5천억 원어치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혀를 내두를 일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 사건을 영업정지 이후에 138일 동안 정밀 검사를 했대요. 막 조사하고 했는데. 문제를 찾지 못했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이뭔 개소리야? 저축은행 책임 안 지고 SPC라는 페이퍼 회사가만 책임 지는 건 되는 거니까 저축회사에서는 당연히 부실 문제를 찾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리지론도 결국 보면은 결국 그 피해액을 얼마인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금융이라는 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이게 분식회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 구조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꼬리 자르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얘기할 것 부분들이 이제 결국 썩을 대로 썩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감원,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리고 대주주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진수 이 사람은 이제 뭐 예전 그 당시 대통령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계, 뭐 그다음에 뭐 금융위, 그다음에 뭐 대주주 모든 사람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짬뽕되어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9년 4월 자료인데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여기 보시면 2009년 말에 11조 8천억 원의 이제 PF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 2018년 9월 말에는 이제 5조 2천억으로 줄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권사나 보험사는 다 이금융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증권사와 보험회사에서 이제 PF 대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제 지켜봐야죠. 이 PF 대출이 어떤 PF 대출인지.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